네, 1부에 이어 2021 국가 브랜드 컨퍼런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순서로 2021 국가 브랜드 대상 예술 부문 수상할 텐데요. 원장님, 지난 수상자들 살펴보니까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선생님, 저 참 좋아하는데 그 수상자 분들을 시작해서 네,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 같은 또 국가대표급 아티스트까지 수상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을지 궁금한데 어떤 기준이었나요? 역대 수상자들의 공통점을 잘 살펴보면 올해의 수상자들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워낙에 뛰어나신 예술가들이 많다 보니까 가늠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몇몇 떠오르는 얼굴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예상 리스트에 과연 그 수상자 누구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2021년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예술 부분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 조수미 씨는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고 또 영원히 응원할 겁니다. 데뷔 35주년 유럽 투어도 저희들이 응원할게요. 좋은 목소리 오래오래 들려주시고요. 다 함께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번 파이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자 대한민국 코리아 파이팅 사랑해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멀리서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제 무대 데뷔 35주년을 맞아 유럽 투어가 며칠 있으면 시작되는데 제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요즘처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 몇 세기 동안 유럽 및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에 도전장을 내며 쉽지 않았던 세계 무대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걸어온 이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싶은 분야에서 마음껏 그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1983년 3월 28일 인터넷과 핸드폰도 없었던 그 시절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둔 채 혼자 시작된 저의 유럽 생활은 외로움과 자존심의 싸움이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속상했던 건 그 당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줄 아는 유럽인들도 있었을 만큼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였죠. 1988년 올림픽이 개최된 후 크게 바뀌어진 우리나라 위상을 세계 연주 여행을 하면서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또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영화, 케이팝 또 대중문화의 위상과 그 파급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서 정말 놀랍고 또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고통과 불편함 또 일상의 자유를 빼앗기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강한 멘탈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힘든 시기를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가벼운 운동 그리고 또 꼭 공연장을 찾지 않으시더라도 할 수 있는 문화생활로 마음 에너지 충전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2021 국가 브랜드 대상 예술 부문의 수상자는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이었습니다. 사실 명성만 놓고 본다면 왜 여태까지 수상을 못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원장님, 선정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악가시죠. 조수미 씨는 음악계에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함께하시는 분이시죠. 동양인 최초로 6개 국제 콩쿠르 대회를 석권하고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의 동양인 최초로 또 주연을 맡아서 프리마돈나로 이름을 올리고 이탈리아에서 황금 기록상, 또 국제 푸치니상,
활동을 받으신 분이고 또 88 올림픽, 또 월드컵, 평창 동계 올림픽 등 우리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무리 바빠도 달려와서 국가 행사에 봉사해온 지난 30년간의 헌신의 모습을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MC님, 혹시 네. 조수미 선생님께서 이번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로 초빙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성악가가 공대 교수로 초빙이 됐다. 이건 좀 뜻밖이신데요. 내년부터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음악과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미래 공연 산업 플랫폼 분야에 대해서 연구와 또 강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 연주나 공연, 제작, 그리고 메타버스 및 인터랙션 기술을 통한 융합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이루어냈다는 네. 것 정말 놀랍지 않아요? 네, 네 진짜 놀랍습니다. 예술과 과학의 접목이라니 정말 뜻깊은 것 같고 예술 분야에서는 최고를 이뤄냈지만 또 과학 분야까지 개척해 나가시는 그런 도전 정신까지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의 2021 국가 브랜드 대상 예술 부문의 수상자였습니다.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방송인 겸 사업가 럭키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온 지 25년 됐고 25년 동안 한국에 대한 많이 알게 되고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해외 나갔을 때 해외에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저를 부러워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외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 대한 잘 모르지만은 이제는 한국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인도는 마찬가지로 뭐 한국의 대기업 뭐 현대, 삼성 이런 대기업 LG 다 와서 크게 활동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K-POP 뭐 한국 음식, 김치, 떡볶이 이런 거 인도에서도 많이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항상 한국에 대한 많이 물어봐요. 저는 너무 재미있는 게 한국의 브랜드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지시면서 옛날에 알려져 있는 브랜드가 이제 뜻이 달라졌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KFC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었으면 이제는 양념치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KFC가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 돼버리고 그리고 한국의 비즈니스 마케팅 이런 것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너무 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도 친구들한테 MBA 배우지 말고 KBA 배우라. Korean Business Administration. 한국에 배울 점이 많으니까 저도 한국에 살면서 너무 행복하고 한국의 이런 이미지가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면서 앞으로 많은 사업,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우리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또 인정까지 받고 있다는 것 최근에 더 많이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가브랜드진흥원 원장으로서 국가브랜드진흥원이 앞으로 걸어나갈 길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가브랜드진흥원은 한국의 강소기업, 그러니까 작지만 강한 기업을 발굴하여 그 제품을 브랜딩하고 또 마케팅 포지셔닝해서 제품의 판로를 찾아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올해 11월부터 중국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중국 국가대외문화교육기지하고 또 국가판권교육기지하고 협력해서 상해에서 제품도 전시하고 라이브 커머스도 시작하려고 네. 합니다. 네, 그 새로운 사업을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 국가브랜드 대상 문화부문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봉준호입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가 2021년 국가브랜드 대상 문화부문의 수상자로 결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너무 축하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에 태어나서 단
4~5년 만에 아시아 최대 영화제로 급부상한 약간 기적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화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시아 영화, 한국 영화 진흥을 위한 영화제다라는 목적을 처음부터 했었고요. 그리고 그 목적에 충실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영화제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게 그동안 도시 브랜드였거든요. 부산이라는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였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한 건 국가 브랜드를 높여줬다. 아마 오늘 그래서 저희들한테 상을 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차마 저희들이 스스로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뭐 방탄소년단이라든가 뭐 블랙핑크라든가 또는 이번에 오징어 게임 전 세계 이런 걸 보면 역시 부산 영화제도 그렇게 같이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은 갖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게 부산 영화제가 그런 공헌을 했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25년간 한국 영화 또는 한국 영화인들이 전 세계로 진출하고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부산 영화제가 해준 그 놀라운 역할들, 또 반대로 전 세계 영화들, 특히 아시아 영화들이 또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또 선보이고 관객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해준 부산 국제 영화제 역할,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그 홍콩이나 로테르담이나 토론토 영화제들을 부러워했던 그런 시절을 일찌감치 이제 과거의 일로 돌려버리게 해준 것이 부산국제영화제인데 또 앞으로 미래의 10년, 20년, 30년 또 영원히 전 세계 또 아시아의 영화인들과 교류의 장으로서 그 허브 중심으로서 부산국제영화제가 멋진 역할을 해주리라 계속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화감독 이장호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축하를 드려야 되는 게 부산국제영화제는 대한민국에서 한국 영화가 세계로 나아가는 위상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후 한국 영화는 세계 영화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국 영화가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부산국제영화제는 국가 브랜드로서, 대표 브랜드로서 대상에 선정될 만합니다. 축하합니다. 저도 부산국제영화제 힘입은 바가 크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또 부산을 알리는데 한국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바 큽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2021 국가 브랜드 대상 문화 부문 수상자는 다름 아닌 얼마 전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던 부산국제영화제였습니다. 사실 명성으로 보나 또 걸어온 발자취를 보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제인 건 확실한데 이 영화제 자체가 수상자로 선정된 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정 이유가 있을까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하게 된 성과는 그 자체로만 수많은 유형, 무형의 밸류를 창출하게 됩니다. 네. 그 가치에 대해서 굳이 경제적 파급효과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파급효과는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네, 지역축제를 세계화한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영화제를 통해서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네. 또 부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였지요. 그래서 또 해변에 앉아서 관객, 배우, 감독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장으로 만드는 등 네. 세계 영화제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알려지지 않은 노력과 봉사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영화제가 끝나고 또 해변에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문화가 됐고 그 문화가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상에 또 비하인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애초에 선정된 문화 부문 수상자는 둘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단체상으로는
부산국제영화제 네. 개인상으로는 봉준호 감독을 내장하고 있었는데요. 네. 봉준호 감독께서 극구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브랜드 차원으로 보자면 부산국제영화제에 비해 비할 바가 아니라면서 그래서 아쉽지만 봉준호 감독님 뜻을 따라 부산국제영화제에 네. 상을 드리게 됐습니다. 훈훈한 미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뜻깊은 상이 아닐까 싶고요. 자, 2021 국가 브랜드 대상 1부, 2부에 걸쳐서 스포츠, 기업, 예술, 문화 부문에 대한 시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빛내주신 분들 정말 존경하고요. 다시 한번 축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최유진 원장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2015년부터 국가 브랜드 컨퍼런스를 통해서 만나본 여러 대상 수상자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 네.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중용의 한 말씀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네. 나누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또 국가에 공헌하신 어떤 분들과 함께 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국가 브랜드 컨퍼런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진행의 이수연이었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최유진 원장님,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힘내자 코리아! 사랑해요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Korea. 힘내자 코리아 힘내자 코리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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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